잤나 좀? 위니 흑마드 위니 흑마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미러스 매너스톰이 나옵니다. 아홍차 안 잤어. 대단하다. 자, 여기서 1코 스타트 많이 찾았죠? 낫배드 나쁘지 않아. 인사하고요. 자, 나옵니다. 미라우스 매너스톰. 이거 보고 난 이겼다 생각했어. 위니 흑마드 위니 흑마할 건데 미라우스 마너스톰이 나왔다. 이거는 이긴 거나 진 배가 없다. 근데 상대 손패가 아주 좋았죠. 짜잔. 자, 난 여기서 그래서 아, 이 판 이기겠는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사실 위닝마드 위닝마면 이거 되게 좋아요. 여기서 진짜 상대가 압도로 정리를 하는데 압도나 영불로 정리를 당해도 손해가 아니에요. 일단 압도를 뺐잖아. 근데 상대가 임두가 먼저 나온 게 좋았고 제 나머지 손패가 좀 별로 안 좋았다. 미라우스 마나스톰은 지 할 몫을 다 했다. 여기서도 고민한 게 저 인프도목을 던지는 게 무조건 좋은데 그니까 내가 2코스 타는 게 있었으면요, 인프 도목 안 던지고, 그, 압도적인 힘에 2코스를 냈을 거야. 근데, 압도를 쓰고 정리를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거는 핸섬가이가 덱구성에 영불 넣어오고 이런 거 되게 잘했고, 그 다음에 압도적인 힘 들어온 것도 좋았고, 플레이가 깔끔했어요. 미라우스 마나스톰은 잘못이 없다. 어, 헬로. 자, 사실 위닝만의 위닝만 필드 한번 뺏기면 바다거인으로 역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다거인 다행히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은 모르겠다. 그런데 자, 사실 저 같아도 이렇게 교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거인 각을 보면 1-1짜리를 교환할 텐데 사실 위닝마 법사 전에서는 약간 핸섬가 지금 표정 보면 바다거인 생각을 깜빡한 거지. 근데 그래도 영불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늑대가 나와서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늑대가 없었으면 화염인프랑 1-1짜리랑 다 교환해야 되거든. 근데 뭐 어차피 그랬어도 핸섬가이가 주도권 잡고 유리했을 건데 자, 여기서도 단검을 내고 저걸 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둠의 행상을 찾아서 하셔서 영불 찾으면 나도 정리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영불이 안 나왔어. 여기서 영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배당한 주민 나면서 어떻게든 비벼봤어야 되는데 여기서 PMF를 뽑은 이유는 어떻게든 필드 유지를 시켜놔야 그 다음에 압도로 저걸 정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거 뽑았으면 필드 다 정리되면 답이 없거든. 그래서 근데 상대 바다거인 나오면 뭐 졌죠 뭐. 읍스! 미라우스 마나스톰 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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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라고 하는 건 어떤 바둑에서 나온 얘긴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약간 경우의 수를 따져 나눠가면서 다시 한번 예, 되짚어서 보는 방송을 복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수, 복수 이런 얘기 알잖아요. 복수. 그러니까 그 뭐
복수하면 또 이제 하스 충돌이니까 또 전사의 뭐 소용돌이 강압한 복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복수 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두 번 이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거 여러 번 한다는 것처럼 다시 한번 경기를 본다는 거, 예, 이걸 복기라고 하죠. 다시 보게 바둑 기자 해갖고. 어떻게 알았지? 그 생각했는데 다 똑같아.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판은 진거나 진배 없죠. 하지만 왜 끝까지 하냐면 대회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는 모른다. 아, 이게 그리고 가끔 착각들 하는 게 내가 복귀 방송을 한다 그래서 우승했으니까 잘난 척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진 경기도 복귀합니다. 지난번에 트위치 프리미어리그 5위, 6위 했을 때도 했고요. 그 전에 진 경기까지 했고 그 전에 16강에서 그냥 탈락했을 때도 했습니다. 전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난 척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난 척 한다 그래서 니들이 뭐 신경이나 쓰냐? 맨날 뭐만 하면 못하니 뭐 언제까지 헝그리앱 얘기할 거냐 하다가 이제 우승 한번 해갖고 좀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진 경기 복귀한 이유가 이긴 경기 복귀하며 잘난 척 하는 거 안 들키기 위해서. 인정, 인정.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 너무 이긴 경기만 하면 또 되게 좀 그래 보이니까. 조금, 이만큼은 있어. 근데 복귀하는 이유는 내가 했던 거 보면서 지난번에 16강에서 서기한테 졌을 때도 갑복이랑 복귀하면서 예, 되게 많이 저거 했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핸섬가이가 불안 2-4에서 4위로 바꿔준 건 어차피 내가 킬각이 안 나올 거고 그냥 저렇게 해야 교환비가 잘 나온다고 해서 바꿔준 거예요. 자, 여기서 1대0으로 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역시 철면수심은 여기까지구나. 핸섬가이한테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 표정 여유 있죠? 뭐? 다음 경기 볼게요.